그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전태야, 그거를 예측하고 본진에서 산란목과 가스를 올리고 있는 5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방태수. 방태수 대 전태야. 양 선수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번 경기는 방태수가 조금 더 빌드 출발이 좋긴 합니다. 3병형이라서 피해를 많이 좀 힘들게 주지 못하면은 뒤가 없는 빌드거든요. 해병 찍어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대군주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현재까지 방태수 저글링 찍고 있진 않고 일벌레 찍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저글링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글링을 애초에 한 번도 안 찍어내가지고 이거 벙커를 방해하는 건 좀 힘들고 바로 바퀴 속을 건설하네요. 이렇게 막아도 3병형이기 때문에 나쁠 거 전혀 없습니다. 2병형 이후에 빠른 테크가 아니라 3병형이라서 지금 가스도 안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태양이 보통 바퀴로 먼저 막으려고 하는 저그 상대로는 지금 올라가서 일꾼 잡아야 되는데 부화장에서 아직 점막이나 안 펴져 있는 걸 봤을 때 선산란무신 걸 알아서 방태수 일단 물음표를 바로 채팅러시 한번 걸어주고요. 하이. 오, 근데 방태수 이거 너무 아니 번식질이 말도 안 되게 빨리 일단 막고 번식질을 가야 되지 않나요? 이거 너무 안 맞고 번식질을 가려고 하다가 잠깐만요. 방태수 판단. 근데 밖에 나왔어요. 근데 밖에 너무 적어서 일벌레랑 이렇게 싸우면은 과연 역시 그래도 바퀴는 바퀸가요? 이러면은 전태양이 좀 급해질 수 있습니다. 일벌레 3개 잡았지만 전태양도 많이 가난하고 지금 이쪽에 번식지가 완성된 걸 봤거든요. 무슨 원페이스 전진병영으로 본진 타격하고 있었는데 번식지가 완성됐어요. 이거 공생충이나 한번 가는 거는 좀 무리입니다. 괴멸충이 없어가지고 이거 못 날리고요. 땅굴만 건설하려고 하거든요. 전태형 이거 땅굴만 뚫리면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 거죠? 번식지 취소했다고 생각을 하진 않을 거고 모은 해병 그렇죠 돌아와야 됩니다. 이거 아까 피해가 좀 있다 보니까 땅굴망이 생각보다 늦게 건설이 되고 있는데 해병 일단 돌아가고요. 시야가 없습니다. 전태양 담즙. 이거 누가 봐도 땅굴망 쓰려고 하는 게 바퀴 네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멸충 변태 안 하고 이거 벙커를 안 때렸어요. 너무 깔끔하게 포기했기 때문에 이건 땅굴망이라고 알 수밖에 없고요. 해병 빨리 가고요. 이거는 정면이라도 또 뚫어야 됩니다. 하이. 과연 일단 나오긴 나오는데 해병이 너무 많아서 물량에서 밀리는 거죠. 경기 시작했습니다.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DY 스플라이스 소속 전태영 선수. 그리고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사이스톰 게이밍 소속이죠. 사이스톰 게이밍에는 이제 신이범 선수와 고병지 선수 이렇게 있습니다. 원희삭도 잠깐 있었다가 탈퇴하고 이제 다른 중국 팀으로 들어왔고요. 제카0104님 감사합니다. BTS 월클답게 인사도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성가스 가져가지고 있는 전태영 선수. 이번 맵은 방태 선수가 방금 전 세트를 패배했기 때문에 방태 선수 골랐습니다. 메더스님 촬영 감사합니다. 광탈에도 웃는 자가 인류다. 와사 감사합니다. 올림올리그는 오픈 토너먼트입니다. 모든
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아무나 다 나올 수 있고요. 물론 그 아무나가 뭐 범죄자라든지 뭐 이제 제명 당한 거든지 뭐 그런 분들은 당연히 안 되고 일반인들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금 도내하신 분들처럼 많은 분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올림올리그는 크라우드펀딩으로 만들어진 대회입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 부탁드리고요. 5달러, 단돈 5달러로 모든 올림올리그의 리플레이를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시 진행인 이 올림올리그 특성상 중계를 못해드리는 경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나온 프로게이머들도 뭐 정명훈, 뭐 주성욱, 뭐 김도욱 뭐 이런 선수도 있는데 제가 다 중계해드리지 못하죠. 노정차 사신 더블. 방태수는 여왕 찍어주면서 일벌레 하나 바로 움직이고요. 추가 여왕도 바로 찍어줍니다. 또 사신. 또. 성과 쓰면은 보통 트리플 안 가고 요즘은 근데 성과 쓰 안 하는 경우가 좀 흔치 않죠. 웬만하면 성가스 가져가줘서 테크를 빨리 올리는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트리플 사령부를 본 지가 좀 됐어요. 전태양 선 살라모토 배제하지 않고 사신이 중앙쯤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글링 대비해주고 있고요. 광태수는 일단 무난하게 점막 펴주면서 일벌레 여왕 저글링 딱 4기만 찍었죠. 아일패서스님 165비트 감사합니다. 저거 이거 비트 주는 거 왜 이렇게 귀찮나요 하셨는데 저거 치어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 숫자만 아무거나 가지고 있는 보유 비트 중에서 그 범위 안에다가 숫자 적어주시면은 그냥 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비트 원 감사합니다. 오 전투 순양함. 일단 뭐 비트 후원이 오늘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워체스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그 배틀넷 이메일 아이디 있지 않습니까? 그 배틀넷 이메일 아이디로 오 뭐야 일벌레가 잡혔어요. 오 한 두기 바로 들어갔네요 그냥. 어? 뭐 또 과연 아 4기 4개 다 자원 채취 방해해서 일단 화염체 자체가 2등 걸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방태 선수도 그냥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뿐이지 이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요. 자신은 점프하는데 저글링이 목마 타서 막타를 때렸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워체스트 사신 분들은 하이를 왜 이렇게 많이 하죠? 얘네들 평소에 인사 안 하나요? 블리자드 이메일 블리자드 배틀넷 아이디 이메일로 가시면은 그 비트 선물이 와 있을 겁니다. 워체스트 구매하신 분들한테 비트 선물을 하셨더라고요. 블리자드가 했더라고요. 뭐라고 해야죠? 50 seconds and before for my special skill. 초특급 필살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리버보이님 185비트 감사합니다. 갑니다. 전투순영함 필살기 카운트다운하고 있어요. 5하고 바로 각이 있나요? 아니 5하고 바로 각이 있나요? 이거 반칙 아닌가요? 전투순영아 반응 자체는 빠릅니다. 미리 얘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뭐 반응 속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우측에는 여왕도 없고 아 딱 나오긴 했어요. 이쪽에 움직여주면서 일벌레 좀 더 잡아주고요. 트리플 사령부 이후에 분수공장 유닛이 아니라 바이오닉 조금 넘어가네요. 아 근데 여왕이 계속 잘리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여왕이 총 3기나 잘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저글린 이거는 좀 방태 선수가
괜찮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글링들이 이상한 거 때린다고 일꾼 많이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방태 선수가 손해본 게 더 큽니다. 왜냐면 이쪽은 다 되고 있거든요. 공방 1업의 자극제 병영도 300까지 다 늘어났고 우리 손도 바로 죽을 수 있고요. 반면 방태수는 지금 업그레이드도 안 돼 있고 번식지도 안 돼 있고 방태수가 안 좋은 겁니다. 크랭크의 마음의 소리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것들은 채팅 좀 보내주라. 뭐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허용 범위입니다. 에이, 귀찮거든. 거기다가 이제 귀속말 때문에 이거 탭을 여러 번 해야 돼가지고. 마인 블러핑이죠. 웃고요. 맹독 뚫기 안 한 척 했는데 전혀 뭐 채팅으로 러시 메이드 미 빌 알바를 영입을 해야 되나? 오타가 있지만 상관없고요. 이건 알겠지 뭐. 이 정도는 알겠죠. 갑니다. 과연 기합병도 있지만 지금 1, 2렙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저글링 잘 감싸긴 했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 두 단계 차이. 아, 방태수. 네, 시원시원하게 밀리네요. 분명히 채팅을 아까 저 경기하기 전에 제꾸에 태양이 좀 해도 됩니까? 저 레더 점수 5점 더 없었는데 이랬는데 시원하게 맞아주네요. 시원하게 맞아줍니다. 그치. 레더 점수 5점 높은 거 치고는 너무 시원하게 맞아서 좀 당황스럽게 됐는데 방태수 선수가 전태양 선수를 극복하지 못하고 바로 배틀넷을 Alt F4로 꺼버리면서 전태양 선수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습니다.